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 이야기를 하면 또그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대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투표함에 투입되었다. 이것이 4.15 총선의 실체를 밝히는 처음이자 마지막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6월 28일 날 재검표 현장에서 천대엽 대법관의 위법행위인 공개재판금지, 촬영금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관들에게 포착된 사진에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대엽 대법관 이외에 3인이 제정신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인천연수구에 대해서는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어쩌면은 그런 결정을 내린 데서 추가적인 감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다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시간을 질릴 거면서 대법관들이 뭉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법관들이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런 점을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정선거의 증거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되는 재검표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나면 이런 전제 조건을 제시하지만 추가적인 재검표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사례는 그 자체만으로 완결된 독립된 사건입니다.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은 이동훈 대법관입니다. 동일한 패턴이고 뭐고를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천 연수구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그런 증거물들은 도저히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불법 부정선거가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천 연수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남, 전북, 제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 지역에서 비슷한 그런 조작 사례들이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재검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전국적으로 권력을 훔친 자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4만여 장 제작해서 기표 도장 이미지 파일까지 활용했습니다. 법원 제출용, 물론 기표 도장 이미지 파일도 활용하게 되고 또 투표관리관 그런 도장도 이미지 파일을 활용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법원 제출 이전에 투표함에 쑤셔 넣은, 쑤셔 박은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면서 발각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제정신으로 절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불법 부정선거 증거물을 보고서도 만일에 뭉개고 있는 대법관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7월 5일에 신청된 배추님 투표지의 등상 신청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뭉개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도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도 온전함과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참정권이 송두리째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대체되었다는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참담한 불법 부정선거의 증거물을 보고서도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외치는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정규재나 조갑재는 온전한 정신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분에 침묵하는 한국의 야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과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정말 온전한 정신을 가졌으면 이렇게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한장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변호사가 갖고 있던 사진을 어렵게 얻었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점이 정상적인 투표지, 합법적인 투표지가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는 늘볼수 있는 그런 소위 투표지 이미지입니다. 하단 우측에 있는 QR코드가 있는 것으로 봐서 사전투표지입니다. 여러분 좌우 여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처럼 사전투표지의 좌우 여백이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프린터 출력, 앱슨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로서는
도저히 이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인쇄된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던 그 자체는 바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직시해야 될 것은 초보적인 지능을 갖더라도 이처럼 프린트로 마땅히 출력되어야 될 사전투표지 4만여 장이 인천연속을 재검표해서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프린트로 마땅히 출력되어서 기표되어야 될 것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4만여 장이 인천연속을 재검표에 출연해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투표함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를 한 다음 재단 자르는 과정에서 출현한 위조투표지입니다. 자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프린트로 된 사전투표 경기는 좌우 여백이 이렇게 아주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투표지가 단 한 장 출현하더라도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선언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선거 무효소송의 특징입니다. 무려 4만여 장 가까운 위조투표지가 인천연수구을 사전투표점에서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천대의 대법관을 비롯한 3인의 대법관은 이렇게 뭉갭니까? 7월 초순에 제시된 배춧잎 투표지의 등사 허락도 왜 허약하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미룰 작정입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피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골로 갑니다. 제가 볼 때는 골로 갑니다. 대법관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대법관들이 외면하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어둠 속에 내몬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6월 28일 재검표 현장의 권오용 변호사가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4월 15일부터 인천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보존 이전까지 투표함에 새로 수시받은 박은 그런 위조된 그런 인쇄된 사전투표지죠. 4.15 총선에서도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퍼부은 증거물들이 지금까지도 많이 밝혀졌습니다. 꼭 같습니다. 좌우 여백이 다른 겁니다. 이런 것은 프린트로 나올 수 없습니다. 프린트에서는 좌우를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락킹, 에로시케야 이제 락킹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좌우 여백이 반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전국 지방법원에 고스란히 증거 보존으로 보관되어 있는 그리고 대법원의 재검표를 기다리고 있는 다량의 인쇄된 사전투표지, 위조된 사전투표지들이 다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명도가 크게 떨어지는 후보의 경우는 준비가 좀 덜 돼 미흡하여서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양이 좀 작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상할 때는 기독자유통일당과 같은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제대로 아마 선관위 측이 준비를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런 투표함을 까는 일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까는 순간 그냥 다 죽을 테니까. 현재 선관위 측이 아니라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한 사람들의 유일한 출구는 다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고 전국 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프린트로 출력된 사전투표지로 통 전체를 갈아 끼우는 통갈이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그런 출구입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법원 내부에 협력이나 공모자가 있어야 될 거죠. 공모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길 외에는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는 8월 30일 날 윤곽금 후보의 그런 재검표와 동시에 그 다음에 박용찬 후보의 재검표를 주시해보는 것은 과연 통과를 시도했겠느냐 그런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죠.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변호사를 회유할 수도 있고 원고를 회유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그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원고 측의 그런 예봉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가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원고 측도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변호사들 같은 경우도 정말 양심을 걸고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어긋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아니면 구워 삶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남을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월 30일 날 재검표 과정에서도 과연 변호사들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제대로 싸워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적과 협력해서 적이 원하는 쪽으로 그냥 협력하는가. 그럼 또 다른 공모자가 생기는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